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네. 그런 네. 정치나 관이 네.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네.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자 역할을 했는데 네. 그래서 나라가 좀 이렇게 전진해 가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의정 활동을 직접 해보시고 또 네. 교직에 계시면서 계속 이제 그런 정치라든지 관 같은데 많은 그런 경험이 계시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나라 전체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앞이 잘 안 보인다는 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느 나라나 그 공통적인 것은 세계 정치 중에서 자기 나라 정치가 가장 잘못된 정치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보면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저는, 크게 보면, 물론 그 어떤, 그 과정 하나를 보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항상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어느 나라를 가보면은, 제가 가령 저희 동남아도 가보고, 이렇게, 여러 나라의 정치인들을 만나보면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를 알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정치인들의 수준이죠. 물론 정치인들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정치가 바틀넥이라는 이야기죠. 어느 나라나. 정치가 제대로 되면은, 나라가 잘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조금 더, 특정 국가는 될 필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갔어요. 동남아의 어느 나라. A라는 국가에 가서 그 국가 원수하고 같이 식사하고 옆에 그 국가의 그 가장 실력 있는 상원 의원하고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새로운 경제 교육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경제 발전시킨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여기 좀 빈부차가 크니까 부자들한테 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경제개발 하면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로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들이 바로 그런 부자들을 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상원 의원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돈을 좀 기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니까 토픽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는 도저히 발전 못하겠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대통령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 상원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나라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게 없이 자기들 개인의 영달만 생각하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부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정치를 했다고 해서 제가 변호한다기보다는 저는 또 그걸 좀 또 지금 그만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분명히 그만큼 기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성공한 것은 야당과 언론을 존중한 겁니다. 야당과 언론을 존중해가지고 그것이 민주화와 산업화의 그 기틀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현재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부패하고 그렇게 보이지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그리고 잘못된 정치를 한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역할했다 이거죠 우리나라 여기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 나가려면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단계에서 그 정치가 제대로 돼야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과사에 말씀하신 여러 이해 당사자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 하나가 그 각 나라를 가보면 이제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수준이라는 이런 문제 참 중요한 것 같은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제가 이렇게 피상적인 이해지만 예.
국회의원들이 네. 정말 그 새로운 거를 뭘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그런 거가 바쁜 거는 바쁘겠지만 네. 굉장히 이렇게 좀 미진하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봐야 돼요. 개인의 수월성 이걸로 보면요. 우리가 옛날에 선량이란 말, 엘리트란 말 쓰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개개인은 상당히 그 평균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수준이나 또는 지식의 수준이나 상당히 좀 그 선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근데 시스템 안에서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금방 혁신이라든가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정치라는 건 원래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조정하기 이전에 현안 과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경제학 박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 그 하면서는 제가 그 다른 분들은 막 열심히 저 책 읽고 막 와서 그러는데 저는 의정 활동한다 책을 안 읽기로 책을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선승들이 왜 응? 책 안 읽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무 그렇지 않아도 먹물 냄새가 난다 말이에요. 너무 모든 걸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옳다. 이게 이것이 맞는 길이다. 이게 솔루션이다.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기 시작하면 정치가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 현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치는 네. 정치는 결국은 아까 제가 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선택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채택 가는 것. 그것을 파악해서 그 중에 파악 현실적 채택 가능하다는 건 여러 정치적인 그 세력과의 관계에서 그나마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찾아서 그 중에 차선책을 구하는 거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어야지 정치하는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다거나 또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한 번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은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선택지라는 거가 있더라도 네. 선택지 가운데 선택을 하려면은 네. A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B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네. 뭐 관훈상제 때문에 바쁜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특정 현안이 터졌을 때 텍스트를 읽는 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네. 그 옛날에 그 영국의 그런 엘리자베스 여왕을 다룬 그런 뭐 드라마인 걸 보니까 네.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루즈벨트를 만나기 전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네.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렇죠. 그 연구가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양반은 저 사람이 30~40년 연구한 연구 결과물을 저렇게 뭐 몇십 분 안에 딱 듣고 그냥 필요한 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첫째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머리 두 번째는 그걸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바로 그 실행에 옮겨요. 저도 뭐 김대중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구나. 그럼 김대중 대통령도 도와드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뭐 그 또 도와드린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그때만 느끼는 것은 그분들은 좋은 입력이 들어가면은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근데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뭔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처음에는 싫어해요. 싫어하지. 누구나 싫어하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옷 그치. 무조건 가서 잘했습니다 해야 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훌륭한 점은 싫어하면서도 듣고 들어가지고 나중에 나가고 나면은 그게 말타오면 그쪽으로 바로 그 바꾼다는 거. 그 말씀하시니까 그 이제 굉장히 훌륭한 점들이. 남덕우 씨가 그 네. 박정희 대통령을 상사로서 평가한 걸 보면은 네, 네, 네. 그냥 대화할 때 그냥 임자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다음날 아침 되면 바로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한다는 네. 거지. 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당신 틀렸어. 그리고 또 저거 다른 생각 같이 들어와봐.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이야기해봐. 둘이 양쪽 토론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저쪽은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바로 그날 오후에
정책을 바꿔 나갑니다. 유연성이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저 아까 그 정치인들 우리나라가 운이 있다고 그러는 게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저기 저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쁘고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많이 바쁜데 또 너무 안 가다 보면 또 좀 그 그러고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간 적이 있는데 원내 그 지도부 뭐 저 거기 이제 그 제가 이제 정책위 부의장을 4년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갔었는데 막 그러는 거야. 아, 저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고 말이야. 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 막 그러는 거에서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은 다 실패했는데 나라는 잘 됐습니다.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지사였던 이시종 의원이 옆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네.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 가령 박정희하고 김대중 순서만 바뀌어도 나라가 이상해졌을 텐데 그때그때 맞는 대통령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네. 그 거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큰 힘이 되겠네. 노 대통령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와 이랬고 금방 못 해먹겠다니. 어 그래? 내가 실패해도 나라가 잘 돼? 그럼 됐잖아. 어? 그러고는 완전히 그 좀 표정이 아니, 바뀌는 걸. 분위기가 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은 또 뭐 경계가 너무 많이 안 좋고 하니까 예. 좀 제대로 자리를 잘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래요. 정치가 잘 돼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정말 참 어떻게 뭐 그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그럼 일상생활 정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점이 참 네. 요즘에 좀 고민이 네. 많습니다. 네. 아이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